네. 아, 오늘은 태민데이 날이에요. 애들한테 오늘 네. 채소를 먹이기 위해서 산채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아, 산채 비빔밥이 오늘의 메뉴군요. 네, 학생들에 대한 영양사 선생님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식탁부터 깨끗하게 닦아주시네요. 이 반가운 네. 동선이죠? 네, 결전의 시간. 저 때는 많이 뛰어갔는데 학생들이 네. 굉장히 질서정연하네요. 아, 그러네요. 굉장히 질서를 지키시면서 지금 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네. 식당 엄마라는 표현 참 귀엽네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밥 자주 잘 나와요. 저희 엄마 밥을 진짜 못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여기 밥이 훨씬 더 맛있어요, 저희 엄마. 미안해. 이모 안녕. 맛있게 먹어.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니까. 안녕. 다행입니다. 네. 애들이 먹고 나가면서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아니면 제가 지금 애들한테 금식 지도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거는 사진을 찍어주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사진을 찍어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느껴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부러워하는 분. 그렇죠. 또 학교의 맛을 아니요. 네. 네. 우와, 맛있겠다.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네. 오, 치워 튀긴데요. 굉장히 실하네요. 무 장고, 땅콩, 무 튀김. 아, 굴도, 튀김 맛인데요. 이렇게 야채 가득한 비빔밥, 두툼한 오징어 튀김까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비비는 게 중요합니다. 짱 크죠? 먹어볼게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가요? 무침도 안 비주얼이에요. 역시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아니, 오징어가 진짜 두툼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두툼해요. 네, 시중의 제품보다 더 실한 네, 모양이에요. 네. 진짜 두꺼워요. 확실히 이 비빔밥을 먹으면 평소에 아이들이 채소를 안 먹는데 채소를 이제 많이 먹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좋네요. 잘 먹으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진짜 비빔밥 잘 먹네요. 야채 비빔밥. 또 맛있게 해주시겠어요. 벌써 싹 지웠습니다. 바닥까지 지금 깨끗하게 긁어 먹고 있어요. 남김없이 다 먹어야죠. 점심 뭐 어때? 맛있었어? 네, 야채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나와요. 영양 선생님이 잘 맞춰서 해주시고 맛도 진짜 좋게 잘 해주세요. 영양사 선생님, 급식 맛있어요.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네. 네. 저도 답이었습니다. 아직도 입안에 군침이 도는데요. 네. 박정 기자는 고기파였습니까? 야채파였습니까? 솔직하게 고기파. 당연히 고기파였습니다. 먹어도 네. 먹어도 또 배고팠던 학창시절이 좀 떠올랐는데. 맞아요. 사실 저 지금 다녀온 하양초도 그렇지만 저도 목요 밥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영양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지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사실 야채만 빼고 먹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영양사님이 맛있게 잘 해주셔서 아이들이 골고루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맛있게 잘 먹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